안녕하세요. 맛있겠다. 사선생의 오감을 열게 한 음식, 제주 해산물의 맛있는 변신이 기다립니다. 이거 뭐 부쟁기? 아까 소라 아니었어? 소라? 오징어 순대하고 수목원 야시장 먹방가 선생 두 번째 픽은 제주 꿀소라를 이용한 볶음 오징어 순대랍니다. 와, 와, 야, 이 오징어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요 안에다가 이 각종 이 고기를 다져놔가지고 야채랑 이 순대. 오징어 순대네요. 와. 무채까지 올려서. 이 상황을 보세요. 소나무가 울창한 지금 나무들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음식 맛은 당연히 좋고요. 아! 야, 음식도 먹고 분위기도 먹는 기분이네요. 아! 이 오징어 순대는 사장님께서 축제로 직접 만드신대요. 오징어의 그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그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안에 이 고기, 이 채소 이게 굉장히 그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와우! 역시 이 뿔소라는 식감이야, 식감. 부드럽게 치아 사이로 싹 들어가면서 꼬쪼딱 하면서 목구멍으로 딱 녹아가는 그 느낌. 거기에 소주 한잔 딱 먹어줘야 또 그 맛인데. 제가 생각났다. 팔보채 맛이다, 팔보채. 고추기름 향이 살짝 나면서 굴소스 향이 살짝 나면서 팔보채 맛. 아, 맛있다, 이거. 이거 밥 비벼 먹고 싶다, 이거. 와.